안녕하세요.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간 부등식의 풀인데 절대값 한 개짜리도 원래는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없애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절대값만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 띵킹하는 거잖아. 근데 한 개짜리쯤이야 절대값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요, 바로 절대값을 없앨 수 있었지만, 이제 절대값이 두 개 이상 들어갔을 때는요, 원래 원리대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전체의 범위를 나누어서 그때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풀어줘야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방정식 때 풀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부등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문제 풀어갑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3이요 5보단 커 나갔다, 이거에 해를 구하라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언제 0 되죠? 얘는요,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와리가리 하고 있고 부호가, 그치? 얘도요, x가 얼마야? 3일 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와리가리 하니까 원래는 한꺼번에 샥 모든 x대에서 절대값을 다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3일 때로 범위를 나누어서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한해서 한번 절대값 없애고 문제 풀고, 다음에 x가 0보단 커 나갔고 3보단 작을 때 이때 한해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x가 3보단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때 한해서 문제를 풀자 이거야. 그쵸? 각각 범위 이거를 전체 집합으로, 또 이걸 전체 집합으로, 또 이걸 전체 집합으로 그때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문제 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치? 나누어 띵킹. 따라서 x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로요 x가 0보다 커 나갔고 3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로요 x가 3보다 커 나같은 경우로 나누어 띵킹 하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때만 x를 산정한 다음에 이때 x로 생각해 놓고 절대값을 없애보면, 얘는 이 범위에선 늘 음수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얘도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요 5보다 커나 같다니까 2x가 마이너스 2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는 x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건요 이 범위에 있는 놈이니까 이거 다 정답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갔지? 이제 두 번째, 노란색 범위 요 범위로 x를 한정해 놓고 문제를 풀면은요, 자, 이 범위에서 얘는 늘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다음에 이렇게 돼서요 뿅뿅 3이 5보다 커나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이런 범위에서는요 만족한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죠? 마지막 x가 3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때는요 다음 같은 때에는요 예,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저 앞에 건 그냥 나오죠. 두 번째 것도 그냥 나와요. 그렇죠? 다음에 오 이렇게 돼서요 2x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서 이렇게 4보다 크거나 같다, 오 됐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 쭉 합해보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4보단 크거나 같다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4 더해주면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얘기해줄게. 잘 듣고 있으니까 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부등식 끝나면은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또 기타 함수, 계속 그래프를 만나게 되는데, 부등식은 진정으로 그래프를요 잘 그릴 줄 알면은요, 해석할 줄 알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풀려요. 따라서 우리 절대값 그래프 안 된 학생은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 선생님이 이 절대값 그래프를요, 이걸 Y라고 할까요? 요 Y를 빨리 그릴 수만 있다면, 이미 다 강의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언제 꺾이죠? 얘는요 Y가 0일 때와 3일 때 그때 꺾여요. 아, 쏘리 X가 0일 때와 3일 때 꺾여서 0 넣어봐. 0 넣어주면 얼마 나오죠? 0 넣어주면 0, 0, 3 나오네. 그렇죠? 0일 때는요 3을 지납니다. 3 3일 때는요 당연히 3 지날 거예요. 그렇죠? 3 지나죠? 3. 그래서요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 2x 꺾여 내려왔다가
이때는 상수함수 이러한 양동이 모양이야, 그렇죠? 누가? 노란색 그래프가, 그렇죠? 기하학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y 이퀄 5라고 하는 놈은요, 파란색 상수함수죠. 3이니까 5는요, 샤샤샥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게 y는 5.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이 노란색 그래프의 y 값이 파란색 그래프의 y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의 x의 범위는 뭐니?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크거나 같고요. 이때 더 크거나 같잖아. 이해 갔어요? 됐죠? 그게 더 위에 있으니까, 그쵸? 그때 x의 범위는 샤샤샷 언제냐, 언제냐 물었는데, 요게 지금 지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야.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x니까, 한 개 갈 때 두 개 떨어지죠? 얘가 지금 5구요. 얘가 5구, 3이니까, 한 개 갈 때 두 개 떨어져. 요게 한 칸 차이 나거든? 마이너스 1. 한 개 갈 때 두 개 올라가겠지? 3이랑 3칸 갈 때 두 개 올라가 4가 돼서요. 우리 학생 정답.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더?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 더해서 3이 정답.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겠냐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익혀가지고 오시고요. 이거 쓱쓱쓱쓱 그린 다음에 얘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은 때 그때 x에 보면 요거와 요거야. 이거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일단 절대값 그래프 다시 공부하시고요. 다시 공부해라. 어차피 대수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기하학, 해석 기하학과 연관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더 좋지 않냐? 이해 갔죠?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좀 수월하구만. 선생님, 전 그래프가 이상이 안 되는데요? 절대값 그래프 다시 공부해. 슥슥슥슥. 절대값은 어차피 수능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야 할 놈이야. 알겠죠? 다음. 자. 다음은 부등식 4배 절대값 x 플러스 1 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4x 다음에 마이너스 3 있고요. 다음에 이것이요 마이너스 7 이것의 해가 5x 플러스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예, 이거와 같을 때 예. 결국에는 이거 잘 풀어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랑 해가 같대. 그때 k값 구하래,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으로 x가 얼마야? 4분의 3일 때 기준으로 그때 부가 샥샥 바뀌니까 이제 밑에 안 그릴게. 안 그려도 되지. 왜? 통째로 생각하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 띵킹한다.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로 x도 마이너스보다 커나 갖고 이제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로 x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나누어 띵킹하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이런 범위에서라면 얘는 음수, 얘도 음수죠, 그쵸? 음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를 달고 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지워지고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등호 성립하네요, 그쵸? 따라서 x값과 상관없이 이런 범위라면은요, 무조건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거지, 그치? 따라서 첫 번째 범위에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만 하면은요, 예, 저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x값과 상관없이. 됐어요.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요놈 풀어볼까요? 요놈은요, 이제 이런 범위에서 하면 얘는요, 늘 양수니까 그냥 나와. 얘는 아직 4분의 3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요 마치 7보단 작거나 같아요, 그쵸? 얘는 8x가 되겠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8, 8x가요 마8보단 작거나 같아서 x가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단데, 주목, 이거 잠깐 그려볼까? 그려볼게. 지금 우리가 찾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단 커나 같고 3분의 3보단 작거나 작다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답이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 만족하는 게 없고 딱 하나 되네. 딱 하나. 누구 마이너스 1 하나. 따라서 요 범위에서 만족하는 정답은 다 되는 게 아니라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 한 개만 딱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요것만 공통으로 만족하니까 이 범위에서 절대값 없앴는데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 요것만 지금 만족하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지워버리고, 다음에 요 맨 마지막 이런 범위에서 얘도 양수니까요 그냥 나와요. 또 쟤도 그냥 나와요. 해서 이거예요. 지워놓고 났더니 7이
마칠보다 작거나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에서 만족한 정답이 없는 거야. 따라서 정답이 없으니까 이거와 이거와 이거의 합집합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요것을 만족하는 정답이 뭐였냐면요,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인데, 이놈과 누가 정답이 같대? 요놈이 정답이 같대. 그때 k값과 r에 넘겨요. 넘기고 5로 나눠주면요 x는 작거나 같다 5분의 1-k보다,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죠. 넘기고 5로 나눠서 누가 여기 있던 5분의 1막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요 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5분의 1-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에요. k는 6입니다. k가 얼마? 예, 6이란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쵸? 답은 몇 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노 띵킹 하시고 이거 풀고 풀 줄 알면 되겠네, 그쵸? 지운다, 그죠? 예, 지워버리고요. 다음, 다음 문제는요 뭐 하나 적어놓고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믿는데 이리 와봐. 루트의 덩어리의 땡글뱅이의 제곱은요 어떻게 나온다고? 항상 절대값 덩어리, 절대값 땡글뱅이 이렇게 나타난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응? 알아두시고 이것만 알면 돼요.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절대값 x 플러스 1 하고요, 다음에 더하기 루트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더 작대요, x 플러스 2보다. 자, 이걸 풀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지, 요게 뭐예요? 요게 사실은요 엑마 2의 제곱이죠. 거기에 루트 씌워진 거니까, 봐, 루트의 덩어리의 제곱이니까요 뭐라고 얘가? 절대값 덩어리, 절대값 엑마 2. 얘가 뭐라고요? 절대값 엑마 2라고. 얘가 절대값 엑마 2야, 절대값 엑마 2다, 이렇게 읽달라. 됐지요? 됐어요? 굿.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물론 이것도 그래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고요 1차 그래프 그려서 교점 구해가지고 더 그래프 y값이 더 작을 때 x의 값을 찾아줄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대수적으로 풀고 말게, 그죠? 봐. 자, 요 놈을 0 될 때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나누어 띵킹. 그래서요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로 x가 2보다 커나 같은 경우로 나누어 띵킹하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풀어주면 이제 이 범위에서는 얘는 뭐야? 음수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얘도 음수죠? 이 범위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마액불이요. 이것이요 액불이 이렇게 돼요, 그쵸? 됐습니까? 예, 그래서요 풀어주면은요 이제 2는 지워지겠고 3x가요? 3x가 더 커요? 마이너스 1보다. x는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크다는데 요거 볼까? 지금 우리가 찾는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이때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답이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크다고 나와버리니까 이 범위에서는 정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이 범위에서 이런 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니까 해가 없답니다. 이땐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범위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이해갔지? 다음 문제. 다음 범위, 이런 범위에서는요. 이런 범위라면 얘는 양수죠? 그냥 나와. 얘는 아직 2가 안 됐으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죠? 따라서 이것이 x 플러스 2니까 정리해주고요. 이것도 정리해주고요. x가요? 뭐보단 커요? 1보단 크다요. 그쵸? x가 1보단 크다인데, 근데 이 범위에서요. 이 어떤 범위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인데요 x가 1보다 크다니까요 요것만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따라서 요 범위에서 우리가 체크할 정답은요 1보단 크고 2보단 작다. 따라서 x는 1보단 크고 2보단 작다, 이렇게 읽달라. 됐어? 마무리입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첫 번째 절대값 안에도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두 번째도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x 플러스 이렇게 돼서요 쓱쓱쓱쓱 지워지겠죠. 남는 거는요 x는요 얘는요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이니까요 3보단 작단데, 얘도 마찬가지지 x가 지금 어떤 범위에서요 2보단 크거나 같다, 이거 안에서 절대값 없애고 풀고 있는 거거든. 근데 x가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요 요것만 정답이 되겠네, 그쵸? 따라서 x가 2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다, 이게 정답이야, 그쵸? 이놈과 이놈, 저긴 아까 정답이 없었고 이거 두 개를 합해주면은요 2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요
어떻게 돼요? 따라서 우리 학생 정답은요. 예. X는 1보다는 크고요. 2는 이어지고 3보다는 작다.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 됐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덩어리 제곱 요것만 절대값 덩어리 알고 있으면요. 앞선 문제와 똑같은 풀이었어. 그렇죠? 됐죠?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는요. 이것도 절대값이 막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 문제도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주고요. 우리 절대값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꾸 그려봐야 되는 거야. 잘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기하학적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두 가지 다 풀어줄게. 잘 들어봐요. 절대값 100마일.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다 통째로 절대값 돼 있고요. 다음에 3보단 작거나 같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냐 했어요. 그렇죠? 봐요. 좋아. 야, 이거. 절대 이제. 야, 이 거리가, 야,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3보단 작거나 같대. 요 놈은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요, 누가요? 요 안에 있는 요 새끼, 요 덩어리, 절대값 100마일, 마이너스 2가 누구랑?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요,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갈 수 있겠죠? 아니, 덩어리로 보고 말이었어요. 다음 이제 2 더해주면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얘는요 절대값 100마일이고 2를 더해주면 5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풀죠? 다 배웠어. 이거는요 요거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요 이거 풀어서 공통인 걸 구하는 건데 주목. 첫 번째 빨간색이요. 자, 이 절대값은 잘 들어. 다음에도 또 이어져. 얘는 늘 무슨 수야? 얘는 늘 x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하여튼 거리니까 늘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아. x가 뭐가 들어가든 늘 0보다 크거나 같아.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니까. 맞아요?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무조건 성립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거는요 이 빨간색 부분은 풀 필요가 없어. 얘는 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는 크거나 같다. 이건요 이걸 만족하는 빨간색을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 이걸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어이, 다시 한번 절대값 덩어리 이놈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에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걔는 당연히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만족하는 X는요 모든 실수가 정답이라고 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저걸 기하학적으로 야, 이 빨간색을 기하학적으로 해주면은요 Y 콜 절대값 100마일은 이렇게 생겼어. Y컬 절대값 100마일 이렇게 생겼어. 그죠? 이 노란색 그래프가요 저 요거의 그래프고 노란색 Y는 이놈이고 그렇죠? Y 이놈이고 자 Y는 마이너스 1 이건 상수함수죠? 마이너스 샷샷샷 Y는 마이너스 1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 노란색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더 위에 크거나 같잖아. 따라서요 모든 X가 정답이라고 풀 필요가 없는 거다. 알겠죠? 지워버리고 순간 그래프 싫은데 자꾸 공부해. 그래프랑 친해져야 돼. 그쵸? 그래프가 잘 안되면 중학생 송정리 2권 3권을 마스터했으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 도형 막 1차 2차 그래프랑 친해져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야 수학이 쉬워져. 그래야 수학이 보입니다. 자 일단 파란색 이것만 풀면 되겠죠? 이거 풀러올게. 절대값 100마일이요 5보단 작거나 같대. 앗 귀엽지 100마일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쭈루룩 1씩 더해주면은요 마이너스 4 X는요 6이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4 포함되어 있고 6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정수의 개수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하나 더해주세요. 6 빼기 빼기 4 10에다 하나 더합니다. 몇 개요? 1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포함일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하나 더 하시라고. 1부터 10까지 몇 개 있죠? 10개 있죠? 어떻게 구해요? 10에서 1을 빼주고 하나 더 해. 그러면 어떻게? 정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언제요? 포함일 때. 자, 이 문제 다 풀었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아까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그래프를 한번 풀어볼게. 그래프. 자, 선생님이요. 여기 있던 요 그래프요. 요 좌변의 그래프를 빨간색 Y라고 할까요? 이 빨간색 Y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빨간색 Y를 그렇게 잘 봐. 자, 그려봅시다.
자, 일단 빨간색 와인 다음 같아. 얘가요 하나씩 그리는 거, 이제 기하학수 안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그리는 거 안에서부터. 야, 이거 그릴 수 있지? 절대값 100마일. 이거 어떻게 해? 절대값 100마일은요 X가 1일 때 꺾이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잘 봐. 이제 X가 1일 때요? 1일 때 잘 꺾여요. 1일 때 꺾여서 대권 V 이게 Y 퀄 절대값 X 마이너스 됐죠? 응? 1일 때 꺾여요. 빼기 2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요. 이거를 얼마만큼? 2만큼 다운 시키는 거지. 2만큼 다운 시키면요 한 칸 두 칸 떨어지니까 얘가 어디로 가?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잘 그려야 돼, 그쵸?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돼서요. 어? 대권 V 이렇게 이렇게 넘었어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요 마이너스 1, 그쵸? 얘는요 두께 두에 3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런 상태입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다가 이제 하얀색까지 됐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죠, 그쵸? 여기 있던 요 하얀색 그래프에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씌워준 순간에 그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면 하얀색 그래 아래쪽 부분이 꺾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얼마? 여기가 2까지 올라갑니다. 여긴 다 1일 거. 그래서 그래프가 4444 굵게 으악 EW가 바로 오니까 저 좌변의 그래프야. 알겠죠? 자, 우변의 그래프는요 이건 껌이죠? Y퀄 3이잖아 Y퀄 3은요 요것 한 칸 더 위에 그래서요 상수상수 쓱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와있는 산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 두꺼운 빨간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의 범위는 뭐니? 빨간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의 범위 언제예요? 괜히 두껍겠네 젠장,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W 여기까지가 작거나 같죠. 즉 X의 범위는 여기 요 사이가 정답이 돼.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요 항상 빨간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의 Y값보단 더 작거나 같겠지, 그치?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3이니까 한번 볼까? 어디까지 가니? 마이너스이고 이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요 여기서 3개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3개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0부터 3까지요 3개 올라갔어요. 3개 여기가 6 되겠어요, 그쵸? 따라서요 그래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4하고 얼마입니까? 6, 4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서 야, 정수의 개수는요 빼고 하나 더해서 11개 이렇게 구해도 대수학적으로 구한 것과 차이가 없겠다, 그쵸? 그래서 대수적인 풀이, 기하학적인 풀이 두 가지를 다 학습해주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절대값은요 정의부터 그 다음에 절대값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모든 것들을요 싹 다 공부하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